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암에 걸리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브라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게 또 병적 변이인 경우에는 우리가 기대 수명까지 살았을 때 유방암이나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 안산병원 혈액종양내과 이마름입니다. 저는 유방암과 그리고 비뇨기암, 폐암, 두경부암을 담당하고 있고 고형암에 대한 항암 치료와 그리고 유전성 암과 정밀 의료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성 유방암은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유전성 유방암은 이제 속히 알려져 있는 이제 브라카라고 하는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있는 경우에 이제 유전성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성 유방암과 유전성 유방암은 이제 유전자로서 일단 구분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암에 걸리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브라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게 또 병적 변이인 경우에는 우리가 기대 수명까지 살았을 때 유방암이나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일반 여성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이제 10% 미만이라고 보았을 때 이제 브라카 1이나 2에 이제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40에서 80%까지 유방암이나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초기에 유방암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만져져서 오시는 경우나 유두가 함몰되거나 분비물 때문에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증상이 없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유전성 유방암은 이제 본인이 유전력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특별히 이제 알 수 있는 경우는 없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제 의심이 되어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내가 브라카 1이나 브라카 2 유전자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생애에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그 안젤리나 졸리처럼 유방 절제술을 하거나 아니면 난소 난간 절제술 같이 이제 암을 적극적으로 예방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호르몬을 억제 치료를 한다든지 예방적인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상적인 정기검진보다 더 이른 나이에 받고 그리고 더 정밀하게 받음으로써 암을 조기에 발견을 하는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미 유방암에 걸린 상태라고 하면은 나라에서 건강보험에 해당되는 그 가이드가 있습니다. 40세 이전에 유방암이 걸렸다든지 유방암이나 난소암의 가족력이 있다든지 양성 유방암이나 양측성 유방암인 경우에는 내가 유방암에 걸렸을 때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한다면은 가족력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젊은 나이에 유방암이나 난소암, 전립선암 등의 가족력이 있다면은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이 돼서 유전자 검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유방암 환자라고 하면은 내가 브라카1이나 브라카2의 변이가 있을 때 통상적인 치료는 일반 유방암 환자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제 파프 억제제와 같은 약이 있는데 이는 이제 브라카 유전자를 타겟으로 하는 약이기 때문에 전이성 암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기 재발 확률이 높은 환자에서는 이런 임상적 이득이 있는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제 치료를 받으면 동일한 조기암에 준해서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을 해서 잘 치료를 하고 재발이 되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완치가 가능합니다. 유전자 검사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혈액 검사는 이제 5cc에서 10cc 정도 뽑게 되고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3에서 4주 정도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암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내가 유전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적극적인 대비도 되고 예방이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유방암은 최근에 치료도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조기에 발견한다면은 완치율도 굉장히 높은 암종이기 때문에 진단이 된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같이 치료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